자,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높고 높으신 뜻을 받들어 지난 1년도 살아왔습니다.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 버는 것, 돈 쓰는 것 다 지나가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1년을 살았던 우리들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1년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참 잘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왜 그랬니? 예, 꾸중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당당하죠? 대답이 없으세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과연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거를 기준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다 혹은 왜 그랬니 이렇게 책망과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잘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우리 형인 예수님 같이 살았던 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인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죠.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이 형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보면서 이 동생이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게 되었고 너무너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는데요.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모든 더러운 것 버리래요. 이 더러운 것은 추악함을 내포하는 단어고요. 여기에서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넘치는 악은 남을 해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뭘 받으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받으라고 하시죠. 야,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넘치는 악, 더러운 것 버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사셨습니까? 이걸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야, 지난 한 해 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중국에 돈, 집 사고 못 사고 이렇게 결산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번 시간이 되고 우리를 한 해 돌아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받으라고 하죠. 예, 여기에서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심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심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이 심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겨온 말씀을 받으래요. 자, 그러면은 이 받는다는 게 뭔가 하면은 예, 심령 속에 이미 뿌리 내린 말씀이지만 한번 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의 열매로 주님 앞에 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순종함으로 표현하라는 이런 말씀에 받으라는 것이. 자, 여러분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지난 한 해 보내셨어요? 어떻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좀 찔리나 봐요. 그죠? 예, 그런 예, 결산을 하셔야 하는 거죠. 이 심어진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 품고 살아갈 때 악에서 예, 해방이 되고요. 예, 악한 열매를 맺는 대신에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악에 매여 끊지 못하는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장로님 조카 박지훈 살고 있어요. 오늘 내가 허락을 받았어요. 본인 간증해도 된다고. 예, 그런데 이제 예, 이 청년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 공부도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한국으로 건너왔죠. 대학교를 가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대학교 보내놨다고 엄마는 두 다리 뻗고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고 24시간 게임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졸업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제 집이 포항인데 포항에서 이 아이가 예,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컴퓨터도 없애고 인터넷도 없애고 다 없애면서 어떻게 하면 게임을 끊으라 끊으라 얘기를 해도 이미 악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20대 젊은 청년이 낮에는 잠만 잡니다. 요즘 길에 보세요. 청년들이 얼마나 다닙니까? 못 다녔어. 애가 나야 될 그 청년 20대. 낮에 잠을 자고요. 밤이 되면 부모가 살 잠든 틈을 타서 근처에 가요. PC방. 밤이 새도록 게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집에 와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또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자, 이렇게 사는 이 아이가요. 이 청년이 외모가 어떻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꼭 썩은 생선 눈처럼 눈이 흐릿하고, 얘가 정신이 딴 데 나가 있는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아이인데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눈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표독스럽게, 아주 무례하게, 아주 도전적으로. 완전히 뭘 어떻게 할 사자처럼 그냥 덤비는 처럼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온전히 게임만 하면서 24시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희가. 이제 가족인데, 친척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먼저 그랬어요. 서울로 와라. 우리 집에 와라. 방이 하나 비었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을 지내지 못하는 이 아이가 남의 집에 올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방에서 사는데 이 아이는 핸드폰으로 이제 게임을 해요. 그 방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자거나 어느 순간 보면 없어요. 사라져 있어요. 전화를 막 해요. 그러면 안 받아요. 그런데 그때 너 PC방 같이 하면 둘러대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너 그때 PC방 갔었지? 이랬더니 그렇대요.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은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자거나 PC방 가는 거. 24시간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시간을 내가 뺏자. 컴퓨터 할 수 있는 시간을 못하도록 그 시간을 뺏자. 그래서 어떻게 뺐을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오라고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서울로 오게 하시고 또 내가 말하면 내 말은 또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오라 하니까는 교회를 왔어요. 뭘 좀 일거리를 주면 좋겠는데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컴퓨터만 보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컴퓨터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관계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좀 도움을 청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했더니 누가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방송국에서 예, 하는 자막이 나가는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방송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말을 하는 것을 이 말을 이렇게 다 타자를 쳐야 돼요. 먼저 한국말을 이제 전부 다 글자로 한글로 타자를 치는데 6시간, 7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이 타자 친 원고를 가지고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또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또 그 동영상에 그 말을 위에 입히는 거죠. 내가 그 말을 입히는 거죠. 이걸 중국어로 해가지고 쫙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훈이한테 너 이 컴퓨터 보고 내가 말하는 거를 한글로 따박따박 치는 거는 할 수 있니? 했더니 그건 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라고 했더니 또 그건 또 하겠대요. 그런데 얘기가 집에서 하겠대요. 그래서 또 안 되죠. 집에 컴퓨터 앞에 앉혀놓으면 이 아이 고양이 앞에 고기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해라. 그랬더니 자 집에서 교회 오는데 한 시간 또 앞 앉아가지고 타이핑하고 뭐 하는데 또 몇 시간 그리고 집에 가는데 또 한 몇 시간 이러니까 한나절이 집에서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져 버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자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이 컴퓨터에 설교를 한 번 더 또박또박 쳐야 되니까 그 설교가 어때요? 머리에 똑똑하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몇 달이 지나니까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뭐 게임 얘기 이렇게 막 그냥 살쾡이처럼 이렇게 보던 아이가 선한 얼굴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래 믿었는데 하나님 그동안 떠나 있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너무너무 주일날 예배도 열심히 들으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라지던 짓을 안 해요. PC방 가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하는 일은 핸드폰으로 이제 가끔씩 게임을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 게임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 그러면은 운전 기사 역할을 해라. 우리 교회 기사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면허증이 2종이에요. 그럼 1종을 따야 되거든요. 본고를. 그래서 이제 운전 면허를 시험을 치러 갔는데 1종 면허를 따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존심이 이제 막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 이제 네 번째 시험을 치게 될 때 지훈이가 주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막 애간장이 녹아나는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발 부채만 주면은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덜컹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게임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게임을 완전히 끊었어요. 자, 게임을 하던 시간이 20년이에요.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던 시간이 15년이에요. 20대에서 지금 35세인가 6세인데 그때까지 십몇 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딴 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게임만 하던 사람이 게임을 확실히 끊고 그 마음에 요즘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도 예, 게임 절대로 안 한대요. 생각이 안 난대요.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악에서 구해줍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도 끊지 못하는 악에 매여 있는 자 있습니까? 술, 도박 그리고 등등등등 예,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온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딱 앉아서 말씀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 어제 저녁에 죄를 많이 지었거나 주님을 굉장히 떠나 있는 뭔가를 하다 오신 사람이에요. 안 그러고는 이 귀한 말씀의 시간에 왜 눈꺼풀이 내려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받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또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라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산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자,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데, 이 온유함이란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온유하지 않는 마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왜 이래요,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난 그거는 안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순전하게 무엇이든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행동으로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이렇게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는지 주님께서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여기에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한테 적용하고 말씀을 그러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이어서 22절에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죠? 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에스겔서 33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런 사람을 얘기해. 자신을 속이는 자.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속에는 무엇을 따른다고요?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그런데 본인이 내가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지도 몰라요. 본인은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랑 얼마나 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의 행동은 사랑과는 별개의 행동이 나타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우리 늘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찬양은 늘어지게 하죠. 나의 모든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가 나에게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되고 여러 가지 해로움이 들면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죠? 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정신이 번쩍 들죠? 어떠세요? 그럴 때도 주님 사랑 따릅니까? 나의 이익을, 유익함을 쫓아갑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나의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없어도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간 들이고 애쓰고 살아오셨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결혼할 때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죠? 사랑하니까 아이도 낳고 몇십 년 사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갈라서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따라서 행동하죠?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고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았지만 실제로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처럼 알고 살아온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 자기의 마음까지도 속이면서 사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이익에 나에게 남편이 아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헤어질 수 있어요.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도 자기가 그런 줄 모른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믿음 좋은지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해를 착각하며 살았습니까?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제대로 살았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사랑이 많아. 난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 난 누구 미워하는 거 없어. 사랑한다고 말해요. 본인도 자기가 사랑이 많은지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난 근데 저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해. 왜냐하면 나는 사랑이 많고 좋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천하에 저 사람하고 누구 얘기한 사람 없어. 개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저 사람하고는 난 얘기 못해.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많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성경에는 이래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 말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 1년 예배 생활 충실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더 원하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여 화목하고 오는 것 더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서로 관계 나빠질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령으로 받는 자, 신기한 말씀을 이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이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관계 형성을 하려고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가든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화평하고 완벽하게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노력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인데 그걸 자기 자신을 인식을 못해. 근데 나는 다 잘해. 이렇게 생각한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나. 자, 여기에서 보시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냐면은 23절에 보시면은 그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대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제 야고보가 이 말을 쓸 때는 고대 시대잖아요. 이때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본다고 하는데 이 당시의 거울과 우리 지금의 거울은 달라요. 지금은 이 거울 보면 정말 코털까지 다 보이는데요. 미간의 점까지 다 보이는데 이 당시에 거울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굴이나 무슨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좀 둥그런데 면이 깔끔하지 않고 어때요? 좀 울퉁불퉁불퉁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거울로 우리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보였냐면 사람이 울퉁불퉁하게 약간은 삐뚤어지게 아주 정확하게 보일까요? 약간 흐릿하게 보여요. 이 말은 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다. 이 말은 자기 얼굴을 자세히 잘 본다? 못 본다는 거죠. 대충 보는 거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에 대한 진실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대충 보고. 언뜻 보고. 예.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심령에 박아서 깊이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적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 외형적인 것, 잠깐 보고. 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자,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이 말은 자, 거울로 봤죠. 잠깐 봤죠. 그리고 출발합니다. 어디론가 갑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도 금방 잊어버려요. 어떻게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내 얼굴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바로 비춰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도 대충대충 내가 좋은 대로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또 정확한 모습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자신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로 살아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해요. 참 말을 의리력이 좋아서 참 말을 잘해요. 그런데 같이 대화를 하면은 대화를 하는 모든 주제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이 사람은 근데 되게 잘 알아듣기 좋게 아주 설명을 잘해요. 내가 어제 그 사람과 어디를 갔었는데 그 사람이 뭘 하나 시키는 것도 막 이렇게 해서 뭘 드시겠어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시켜가지고요. 자기부터 먼저 먹는데요. 되게 맛있게 먹고요. 뭐 있었던 일을 쑥 얘기한 데 듣고 나면은 그 상대방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잘하면서 상대방 좋게 말한 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남의 흉을 보고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이제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강의 주제를 뭘로 정했는가 하면은 말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분은 본인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그거를 어떤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예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지 않는 거예요. 대충 보고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은 팽개치고 내 좋은 대로 나의 모습은 내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게 얼토당토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 먼저 자기부터 반성해야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이분은 자신을 속이는 자구나. 자기를 모르는 자구나.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린 자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잘못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한없이 변명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내가 얼마나 옳은가 얼마나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한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옳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상대방이 100% 잘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드물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서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그를 응대할 때 좋게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화가 나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침을, 독화살을 한번 또 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은 자기가 먼저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그 말 가지고 또 티를 잡아가지고 너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이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 말을 내가 먼저 했니? 네가 먼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잖아. 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한없이 가면은 절대로 화해가 안 돼요. 이럴 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거울로 우리가 말씀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 나도 잘못한 거 어때요? 있죠? 그걸 주님께서는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보이지 않는 거울로 슬쩍 보고 지나가면 내 모습은 절대로 생각이 안 나고 내 모습이 어떤지 절대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만 나쁘다는 거죠. 상대방만 너만 틀렸고 너만 잘못했고 너 같은 사람하고 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박혀야 정상이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요.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자신을 속이면 나도 나만 옳다고 떵떵거리면서
늘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는 내가 옳다고 막 이렇게 떵떵거렸던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대요? 복을 받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죠. 영혼이 잘 되는 자는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울에 자기 자신 얼굴도 대충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쓱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내가 듣고 많은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만 비난, 상대방에게 적용하고 딴 데 적용하면서 나 자신은 늘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자기 자신의 모습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기한 말씀을 뭐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십니다. 이 받는다는 것은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하면 내 모습 알아요. 내 모습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얼굴로 서 있는지 주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과 교제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2020년도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